지역 대학의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도 올해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강릉 원주대는 학과 통폐합과 강원대와의 통합 논의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강릉 원주대 반선섭 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예, 우선 금년 5월 말에 시행되는 교육부 3주기 대학 역량 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 대학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이후에는 입학자원 감소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입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부 학과에 대한 정원 조정과 학과 통폐합,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학과 신설 등 대대적인 대학 구조 조정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역과 대학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저희 총장 임기 초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진행하여 왔습니다. 평생교육 교육원 교과 과정에 지역 특화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으며, 최고 경영 정책 과정 운영을 통한 성인 학습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지금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친화형 KCC, 즉 키스톤, 코너스톤, 캡스톤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 상생 포럼, 지역 상생 발전 소통 협력 교류회, 자치분권 협의체 운영, 강릉 서부시장 감자적 대회 행사 운영, 해람 20대 연구소 버스킹 공연으로 골목 상권 살리기 운동 등입니다. 그리고 강릉시와 함께 인문 도시 사업을 운영한 바 있고, 나눔 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산업체, 연구기관과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캠퍼스 시설, 장비 개방과 더불어 다양하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들을 인정받아 국립대학 육성사업 8년 연속 최우수 A등급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즉 링크플러스 4년 연속 선정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홍보 등 입시활동 위축, 그리고 강릉 캠퍼스의 경우 비수도권에 유치하고 있는 불리함 등으로 인해 금년도 입학 충원율이 전년도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홍보 등 입시 전략을 치밀하게 세움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입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과에 대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강원대와의 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일입니다. 지역 국립대학으로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그 중에 한 방법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나 브랜드 경쟁력 제고의 측면에서 강원대학교와의 관계 변화를 모색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과제입니다. 현재 지난 2021년 2월 25일에 강원대와 MOU를 체결하였고, 1도 1국립대학을 전제로 하는 특성화와 연합, 통합 방안에 대해 이미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보고서는 늦어도 올 8월 안에는 완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강원대학교와의 통합 추진은 강릉, 춘천, 원주, 삼척 각 지역의 균형 발전과 캠퍼스별 규모의 경제와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동문들의 이해와 협력, 지혜를 모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는 연구와 학생 지도, 그리고 강의만 하면은 됐지만은, 이제는 대학 총장으로서 대학 내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이라든가, 그리고 지역 발전에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지만 대학이 발전이 되고 지역이 발전이 되고 국가가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관심의 폭이라든가 그 기여도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요즘 지역 대학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강릉 원주대학교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